안녕하세요. 영국 런던에 있는 이건입니다. 저는 토트넘 핫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렸던 토트넘과 애스톤 빌라의 프리미어리그 7라운드 경기를 취재를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다른 외곽 취재까지 하고 이제 집에 들어왔습니다. 들어와서 또 BBC에서 방영한 매치 오브 더 데이를 봤습니다. 역시 매치 오브 더 데이도 손흥민 선수를 극찬을 했기 때문에 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자 네. 또 이렇게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됐네요. 일단 그 이전에 저도 올렸습니다만 또 토트넘 핫스퍼 스타디움 앞에 있는 네, 경기장 앞에 있는 팬들과의 또 이야기들도 있었죠. 그 얘기는 여기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오늘 매치 오브 더 데이 오늘 많은 경기를 했습니다. 그 중에 이제 토트넘과 애스턴 빌라의 경기를 다뤘는데요. 오늘의 그 펀딧은 오늘의 해설위원은 역시 저메인 제나스 그리고 앨런 시어러가 나왔습니다. 딱 경기 끝나고 인터뷰까지 하고 난 다음에 이 매치 오브 더 데이의 이 스튜디오 전경 딱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딱 하면서 바로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냥 단도직입 바로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. 우선 저메인 제나스가 먼저 얘기를 했는데요. 저메인 제나스가 했던 얘기 딱 간략하게 정리를 하자면 뭐 여러 가지 또 손흥민 선수의 그런 또 좋은 모습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면서 했던 얘기를 정리를 하자면 손흥민 선수가 최고의 모습으로 돌아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그러니까 북런던 더비에서는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좀 비판적이었는데 이번에 정말 최고의 모습으로 돌아왔고 오늘 같은 모습이면 아무도 손흥민 선수를 멈춰 세울 수 없다라며 극찬을 했습니다. 그러면서 여러 가지 또 그런 찬스들을 만드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면서 저메인 제나스는 오늘 손흥민은 크리에이터였다. 네, 창조자였다.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이어서 앨런 시어러가 또 바로 또 손흥민 선수를 칭찬하고 나섰죠. 앨런 시어러는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플레이를 한다면, 그래, 버텨내고 막아낼 수비수는 별로 없을 것 같다.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, 모든 것을 보여줬다. 페이스, 에너지, 돌파 이런 것들은 모든 것을 보여줬고 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어시스트 하는 선수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애스턴 빌라의 선수들은 전혀 손흥민에 대응하지 못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러면서 딘 스미스 감독, 그 애스턴 빌라의 감독이죠. 그의 말처럼 오늘 경기의 차이는 바로 손흥민이었다 라면서 환상적인 선수라고 판타스틱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러면 딘 스미스 감독은 어떤 말을 했느냐, 그냥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뭐 디서포인티드 했다, 실망했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딱 했던 얘기가 뭐 차이가 있었는데, 양 팀의 차이가 있었는데 바로 그것은 토트넘은 손흥민이라는 대단한 선수, 아웃스탠딩한 선수를 가지고 있었다. 그것이 바로 양 팀 간의 차이였다.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엄지엄지 척 네, 손흥민 선수를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. 자, 이렇게 BBC도 또 이게 전국 방송이잖아요. 또 많은 또 이 팬들이 경기 끝나고 밤에 이곳 시간은 일요일 밤인데 자기 전에 이 매치 오브 더 데이를 보고자 하거든요. 그러면서 또 한 번 더 손흥민 선수의 또 그런 능력이라든지 또 인지도가 한 번 더 높아지는 그런 또 결과가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영국 런던의 이건이었고요. 저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